안녕하세요. 저스트 뮤직의 노창입니다. 일단 오랜 시간 동안 좀 활동이 없으셔가지고 네. 군대를 갔다느니 아니면 네. 뭐 죽었다느니 하는 네. 되게 많은 소문들이 있었는데 네. 그동안 뭐 하셨는지 아 그동안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. 밖에 나간 거는 새벽에 사람 없을 때 편의점 가서 뭐 먹을 거나 술 사오는 거 빼고는 계속 집에서만 있었어요. 이번에 첫 정규 앨범 네. 발매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? 제 앨범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1집을 아직 안 낸 상태였고 그래서 1집을 지금 내지 않으면 아마 평생 못 낼 수도 있겠구나 겁먹어서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1집으로 하자 그냥 이렇게 해서 내게 됐어요. 네. 이번 춤추자 네. 어떤 의미의 앨범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춤추자는 어떤 단어를 대신해서 쓰인 단어인데요. 그거의 의미는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지만 긴 앨범이고 트랙이 많은 메시지가 많은 앨범이니만큼 좀 듣는 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파악해보시는 것도 약간 재밌는 즐길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트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타이틀곡 두 개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좋았다기보다 조금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. 이유가 있을까요? 이 앨범의 정수들이 담겨있는 곡 가사들이고 특히 춤추자 같은 경우는 다 만들고 들으면서 한번 조금 울었어요. 저한테는 의미가 되게 컸던 어떤 과거들을 다시 풀어놓는 거니까 그 두 곡을 가장 좋아해서 그래서 그 두 곡을 타이틀로 정했습니다. 이번 앨범에 네. 수록된 곡수가 엄청 많은데요. 그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곡을 발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여러 곡을 만들어 놨다가 9월쯤에 발매를 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그냥 아직은 덜 완벽한 것 같다면서 무기한으로 또 연장을 시켰어요. 작업을 하다 보니까 30곡으로 추려진 게 됐고 저도 트랙 수를 이렇게 많은 거를 처음 만들어 보는데 솔직히 몇 파일 빠졌을 거예요. 제가 프로젝트 차이를 못 찾아가지고 몇 개는 빠졌고 몇 개는 추가된 것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30곡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. 넘기는 트랙 어떤 것들 네.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냥 정말 넘겨도 돼서 넘기는 또 되는 트랙이라고 하기도 했고 동시에 이제 어쨌든 힙합이라는 게 되게 대세 장르가 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속 가벼운 음악들만 나오고 약간 가볍고 장난스럽게만 여겨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비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너는 어차피 음악 진짜 순수 감상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네 좋은 것만 듣고 열심히 듣지도 않잖아. 뭐. 이어폰에 돈을 투자하거나 헤드폰에 돈을 투자해서 더 좋게 들으려고 노력도 안 하잖아. 뭐 약간 이런 식의 비꼼이 조금은 있는 그런 의미로 다 이렇게 괄호에다 써놨었어요. 너무 띠껍나. 예명을 보셨잖아요. 천재 노창에서 그냥 노창. 네. 계기가 있을까요?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그 이름 바꿀 당시에 한동안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. 모든 거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천재 노창 아니고 그냥 나 그냥 노창이잖아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나래본 부장님한테 나래야 나 이름 그냥 노창으로 바꿀래 라고 치고 있는데 그냥 노창이 웃긴 거예요. 그래서 나래한테 그냥 노창으로 바꿀래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보냈거든요. 그러니까 나래가 노창 아니고 그냥 노창이라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응 바꿀래 이랬더니 또 바꾸면 나 혼난다고 그만 바꾸라고 그렇게 바꾸게 됐죠. 바꾸고 나서 네. 뭐 주변 지인분들이나 네. 뭐 팬들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그게 뭐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맨 처음에. 근데 되게 편해요. 막 어쩌다 길 가다가 천재 노창 아니에요 이러면 네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가거든요. 그냥 웃어 넘겼죠 다들. 본인은 후회하지 않는지? 단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아직 안 익숙하다는 거. 포스터 이런 데 이름 쓰이면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써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. 평소에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댓글 네. 혹은 뭐
사람들의 반응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편인지? 옛날에는 되게 많이 썼죠. 엄청나게 썼고 이번 앨범 나오기 전까지는 커뮤니티를 하나도 안 들어가 봤었거든요. 근데 나오다 보니까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이번 앨범에 대한 네. 반응이 좋았어요? 네, 맞습니다. 저는 항상 극과 극인 것 같아요. 어우, 막 심한 욕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아, 막 찬양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,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리액션이 좀 있을까요? 그중에? 아, 되게 웃긴 거 하나 있었어요. 제가 춤추자라는 앨범에 전 트랙에 다 춤이란 단어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세놓으셨더라고요. 곡마다 몇 번 나오는지. 그래서 막 그 숫자 더해서 뭐로 나누면 뭐가 다 나오니까 뭐 어떻게 된다 이러면서 막 되게 정성스러운데 쓸데없는 네, 그거가 기억에 남아요. 그대 꼭 앨범이 취소되면서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워했는데 네. 추후에 발매 계획 있으실까요? 네, 그거는 이제 믹스 마스터만 하면 되는 경우라 내년 초쯤에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까지 네. 발매했던 앨범 중에서 가장 애착가는 앨범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? 제 앨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급효과가 그때 처음 다 같이 시작해서 다들 막 너무 새로운 경험들 하게 되고 신났던 때니까 파급효과가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다 돈이 없었어요. 없었고 막 열악한 상황에서 만들고 뭐 저는 헤드폰 끼고 믹스마스터하고 막 이랬거든요. 되게 그냥 즐거웠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무도 그 앨범이 그렇게 잘 될 호평을 받을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에 모르겠다 내자 이러고서 그게 아마 일리네어 분들 그 11-21이었나? 그 앨범이랑 되게 가까운 시일 내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오인가 풀렸나 오후 6시인가 풀렸는데 베스트뮤직 단톡방에 야 씨발 우리가 이기겠다고 아 지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SNS에서 네. 충격 근황 네. 여러 개 활동하고 있잖아요. 네네. 저는 원래 근데 이런 사람이었어요. 제가 예전에 인스타를 너무 연예인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일상생활하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에서 되게 가면을 많이 쓰고 연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더 이상 그럴 이유도 없고 나 나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. 제가 그냥 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냥 어쩔 때는 저도 우울하고 어쩔 때는 화나고 어쩔 때는 남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약간 그런 거를 그냥 안 가리고 하려고 하는데 웃긴 게 많은가 봐요. 네. 많은 의미를 담은 질문인 것 같은데 네. 요새 행복하시나요? 행복하시나요? 라는 질문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올 수 있게 된 계기도 저스트 뮤직 사람들 매니지먼트 포함 그냥 다였고요. 단 한 명도 제 전화를 안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딱 하루에 몰아서 했거든요. 어쩌다 술 취해서 그게 11월 작년 11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. 술을 막 먹고 영화를 켰는데 보통 그냥 한 30분 보다 잠들거든요. 다 봤던 영화들이라 생각해보니까 이게 스윙시 형을 처음 만났을 때 스윙시 형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저한테 이 영화 쩐다고 했던 영화예요. 였던 거예요. 술이 막 이만큼 취했겠다 또 보면서 계속 홀짝거렸으니까 제가 계속 에어플레인 모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근데 그걸 풀고 그냥 승시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딱 두 번 울리자마자 아 좋됐다 뭐 하는 거지 나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제가 회사에서 그냥 제명당하거나 잘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근데 받자마자 형이 어떻게 받았냐면 어 노창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약간 어제 통화한 사람 같은 바로 울먹울먹 하면서 죄 지은 사람의 목소리로 들어간 거죠. 형이 이제 나올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망설이지도 않고 나가야지 이랬더니 승희 형이 멤버들 다 나랑 같은 마음이니까 다 전화해보라고 다 걱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감사함이 있고 인디고 뮤직 친구들도 그렇고 위더플로그 친구들도 그렇고 저 없는 사이에 많이 들어오신 뭐 매니지먼트 팀도 그렇고 전부 감사하죠.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제대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행복한 건 저한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. 약간 감사한 마음만큼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
그래서 좀 대답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. 노차님은 기다려준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악플 달지 마세요. 또 사라집니다.